나오긴 나옵니다. 가스 좀만 가까이 대볼래요? 야! 안녕하십니까. 개찍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찍기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지난화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수동펌프와 자동펌프를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하는 제품인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 성능도 비교하고 가격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거예요. 딱 봐도 이게 수동펌프죠.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동 펌프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5V 1A면은 일반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충분하겠네요. 어댑터 포함되어 있고 USB 케이블, 또 미니 5핀 케이블입니다. 얘는 항상 이러네요. 이거는 뭐냐? 아마 필터인 것 같습니다. 먼지나 수분이 있는 지역에 가스 빨아들일 때 이렇게 앞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술봉. 이게 아니라 프로브. 일단은 완충에는 8시간이 걸리고 분당 4리터 정도의 가스를 빨아들인다고 써 있어요. 지금 완충된 상태는 아닌데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죠.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 자동 펌프와 수동 펌프는 저희가 안전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측정기 연결을 해서 뭐 맨홀 지하 같은 데 있는 가스를 미리 측정을 하는 용도, 즉 측정기와 거리가 있는 곳에 있는 가스를 위험 요소를 먼저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예시들을 몇 개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허니 회사의 미니맥스 XT라는 제품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펌프를 위한 캡이 들어있고, 지난번에 리뷰했던 SAM202에도 캡이 들어있고, 국가가스 측정기 미니맥스 X4에도 캡이 들어있고요. 완디사의 가스타이거 1000이라는 제품에도 이렇게 펌프를 연결할 수 있는 교정 캡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대기 확산식 안전이용 가스 측정기에는 항상 펌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캡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안전용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펌프를 사용하셔야 되는 환경이 되면은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성능 테스트를 해볼게요.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그 유량계를 준비했습니다. 전원을 켜면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10리터짜리 유량계 레귤레이터인데 2리터가 조금 안 되네요. 분당 한 1.6리터. 그 라벨 뒤에 써 있는 4리터에는 한참 못 미쳐요. 근데 뭐 이제 휴대용 펌프식 측정기가 보통 한 500ml를 빨아들이는 것 감안하면은 분명히 좀 강한 거긴 합니다. 근데 약간 스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 클레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함부로 팔았다 문제 생긴 거. 그러면은 수동 펌프는 어느 정도의 유량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수동 펌프 유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펌핑을 할 때마다 대략 2리터가 조금 안 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우, 이거 힘들다, 이거. 돈 주고 기계 쓰는 이유가 있긴 있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자동 펌프 금액이 부담이 돼가지고 수동 펌프를 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몇 미터까지 가능하냐?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힘 닿는 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저희가 10m 실리콘 호스를 준비를 해가지고 요 10m 거리에 있는 공기를 요 2리터짜리 테트라백에 채우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리터짜리 팩이고 분당 1.6 정도를 빨아들인다고 아까 확인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뭐 한 1, 2분이면 돼야겠죠. 아, 타이머를 맞춰보고 한 1분 18초 정도 걸리네요, 2리터를 채우는데. 그러면은 아까 유량 계산한 거랑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게 그래도 들어오긴 들어오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동펌프가 더 빠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동펌프로 빨아들였다는 게 그 10m 밖에 있는 가스를 빨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호수 안에 공기가 차 있을 테니까. 그럼 우리 이 백을 이용할 게 아니라 아예 테스트 가스를 갖고 측정기가 10m 거리에 있는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지도 한번 봐야지 맞는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메탄 2.5% 이제 50% 에리엘 가스를 10m 호스에 연결을 해서 저희 갖고 있는 데모 제품 저번에 촬영했던 가연성 측정기가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방송 때 사용하던 17년도 데모 제품이라 반응성이 새 제품만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고 펌프를 켰습니다. 일단은 수시계를 켜고 자, 가스 틀어주세요. 반응이 오네요. 알람감 나오고 10m 정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응하는 속도가 저번에 라이터 테스트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건 사실이네요. 이게 50에리엘 나와야 되는데 지금 30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이거는 고정이 안 된 기계다 기기의 문제인지 뭐 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10m도 문제 없이 지금 가스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동펌프로 테스트 해볼게요. 끼우고 가스 틀어주세요. 수동펌프도 나오긴 나옵니다. 가스 좀만 가까이 대볼래요? 가까이 된 거야? 야! 아우, 스톱! 가스 꺼주세요. 안 해. 수치가 약간 올라가긴 하는데 이 정도면 안 된다고 봐야죠. 바람은 나오는데 이게 바람을 빨아들이다가 반작용으로 돌아가는 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센서라는 게 갑작스럽게 압력을 가하면은 반응을 무슨 센서든지 조금은 합니다. 이거는 측정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미세한 양이에요.
수동 펌프는 10m는 못 당깁니다. 거리가 멀면은 자동 펌프를 쓰시면 돼요. 아, 오늘은 이 수동 펌프, 자동 펌프 간단한 비교 영상이니까 이제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구매 링크는 제가 찾아서 올려놓겠습니다. 이 수동 펌프가 뭐 4만 원에 파는 데도 있고 2만 얼마에 파는 데도 있기도 하고, 이 자동 펌프는 한 3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이미 가스 측정기를 쓰고 계신데 갑자기 먼 거리에서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자동 펌프 사시면 되고, 이거 쓰고 계신 분이 현장에서 갑자기 맨홀 들어가서 작업하라 그럴 때는 이 수동 펌프 쓰시면 돼요. 이게 아까 실험에서 보듯이 긴 거리에 가스는 못 당깁니다. 이게 인렛 2m, 아웃렛 1m로 규격화돼서 나오는 이유가 있네요. 뭐 이제 저보다 손도 빠르고 힘도 세신 분이 있으면 빨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아, 안 됩니다. 안 돼. 아, 힘들어 죽겠네. 이거는 이제 진짜 맨홀, 일반 맨홀 깊이 그 정도로 하시고, 요거는 뭐 10m까지.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보셨지만 가스를 완전하게 빨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거리가 너무 길어지면. 뭐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다만 10m면은 사실 저희가 아까 실험할 때 줄을 좀 꼬아놔서 그래도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먼 거리까지 가스를 아주 빠른 속도로 충분하게 빨아들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한 테스트가 요 테트라팩에다가 가스 모으는 거였잖아요. 뭐 측정기랑 상관없이 특정 장소에서 뭐 시료 측시나 가스를 포집하고 싶으실 때는 요 백이랑 요 기계만 사가지고 모아놓고 뭐 분석하는 데다 이렇게 보내거나 그런 용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휴대용 측정기에다가 요 30만원짜리 제품 섞어가지고 구매하시는 비용이면은 펌프가 달린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리뷰는 힘들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